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고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피드앤고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없었던 비밀 물고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만나볼 시크릿 물고기는 과연 어떤 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바다 맵에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물고기 선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3, 2, 1, 뿅! 와! 이 어마무시한 양의 물고기들 보이시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식으로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 피드앤그로 모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존재해요. 뭐 메카샤크도 있고 메카백상아리, 메갈로돈, 문어, 막 일반적인 방법으로 절대 플레이해볼 수 없는 물고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플레이해볼 물고기는 바로 빰빰빰빰 드워프 카이만, 새로운 타입의 악어입니다. 드워프 카이만? 이게 무슨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체력 같은 경우에는 88이고요 그리고 데미지는 5 데미지. 망치상어 정도랑 비슷한 스탯이네요. 강력한 물고기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 예, 드워프 카이만으로 오늘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오. 야, 이거 악어가 특이하게 생겼다. 무슨 만화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악어처럼 생겼어요. 머리는 큰데 몸뚱아리는 겁나 쬐끄매. 야. 와, 이거 악어라서 숨도 쉬어줘야 되나 보네. 와, 빨리 올라가. 죽겠다, 죽겠다, 죽겠어, 죽겠어. 오 마이 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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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잖아. 자, 그렇다면 이 망망대해에서 오늘도 한번 생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 먹고 커야 돼. 얌얌얌. 일단 이 주변에서 먹고 좀 큽시다. 아,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일로 와봐. 신선한 회 좀 먹어보자. 터서. 아우, 그렇지. 얘가 은근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힘들어.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크냐? 아, 그리고 얘가 좀 많이 불편한 게 물에서 막 숨을 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숨 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귀찮아 죽겠어. 근데 왜 큰 물고기들이 안 보이냐? 왜 상어들도 없죠? 아, 이거 설마 내가 못 들어서 뭐 잘못 건드렸나?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아니구나. 아, 저기 백상아리도 신났네요. 뭐야? 니들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냐? 누구 잡은 거야 그거? 희생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린 사이에 아 물어 제끼야 물어 아 물어. 아우씨. 아야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뭐야 이 자식. 짜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했네. 아, 심해어가 덤비네. 아, 많이 죽었다, 진짜. 휴지 많이 죽었어. 야이씨, 야! 안 돼! 이거 뭐,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오 마이 갓! 네. 이리 와봐. 자, 살살 접근해서. 제 같은 경우는 한 입에 꿀꺽 당하거든요? 데미지가 센 애는 아닌데, 옆구리 잘 물면은 할만해. 접근. 물어 제껴 물어. 그래, 뒤에는 얘가 좀 약해가지고 물만 해. 15 데미지 정도 들어가는 거면은 금방 잡겠는데요? 오늘 내가 너 잡아먹고 오지게 성장해본다. 최강 난쟁이 악어가 아니라 거의 악어가 되는 모습 보여주겠어. 아 이때 숨이 딸리냐 왜 하필. 안되는데. 제발 좀만 더. 아우, 체력이 몇이야? 아, 지금 오른쪽 아래 숨이 좀 딸리거든요? 아, 잡아먹히면 안 돼! 아! 살짝 앞으로 가서 뒤를 물어 제껴 물어 나이스! 어, 얘는 좀 고기 많이 나올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올라가! 더럽게 불편하네, 이걸. 힘드네. 꿀꺽. 일단 잘기잘기 쪼개가지고 고기 좀 챙겨 먹읍시다. 2레벨. 소식간에 3레벨로 진. 아파. 아, 이거 회가 아주 신선하네요. 어지게 잘 먹는다. 좋아. 오우, 10레벨 달성. 아까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다. 조사님 악어부터 먼저 처리하고 진정한 악어가 누구인지 조금
서열 정리 좀 한 다음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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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그거 그래 그 고등어 잡아먹어 나한테 오지 말고 오마이갓 아니야 메갈로드는 아직 안돼 내가 지금 10레벨까지 으뜩히 찍었는데 사이드로 그대로 덮치겠습니다 접근 짜 그렇지 물었다 뭐라 제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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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등치가 제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하니컷 안 당하거든요 오케이 고래상어 순식간에 다이 어우 고기 많이 나오는 거 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순식간에 22레벨 달성 완료 자 그러면 이 구역의 진정한 악어가 누구인지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크로노사우루스 그대로 아작내러 갈게요 아따 크로노 성님 어우 조상님 진정한 악어 예 세대 교체하러 왔습니다 일로 오세요 당신 이제 제 고길 뿐입니다 아 이제 잠깐만 데미지가 조금 생각보다 세다 아우 쟤한테 물리면 안돼 쟤한테 물리면 안돼 물리면 안돼 물리면 안돼 물리면 안돼 물리면 안돼 어. 와 야 세다 크로노 일단 내 체력부터 뭐라 제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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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175 데미지 순식간에 고기가 되어버린다 허짜짜 허짜짜 허짜짜짜짜 짜짜짜 짜짜짜 허우 이걸로 이 구역의 진정한 악어는 접니다 저 난쟁이 악어라고요 이제 순조롭게 컸고 이 바다의 최강자가 되는 강만 남았어요 메갈라돈은 아직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일단은 프로그나토돈부터 작살 내봅시다 좋아 저 앞에 프로그나토돈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정면으로 싸우면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조금 밀릴 것 같거든요 아직 레벨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정신 팔려있는 사이에 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잡아먹으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백상아리 같은 거 먹으러 가라 백상아리 먹는 순간 제 바로 뒤잡습니다 아우 모르겠다 그냥 What? 아! What the fuck? 다시 귀요미 아 난쟁이 악어 냐냐냐 안되겠다 피의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금단의 비기 발동 준비 완료됐어요 난쟁이 악어 진화 10레벨 정도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봐봐 일단은 이런 애들 한입 꾹꾹 해가지고 체력을 좀 회복해야 돼요 어우 덩치 큰 거 봐 와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느리다 이거 이동하는데 한 세월이야 한 세월 세월아 한세월아 안 되겠다 이거 목표를 좀 바꿔가지고 향유고래 어딨어 nope. 어우 너무 답답해요 얘 아 속도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느려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메갈로돈 잡고 냅시다 이거 메갈로돈 잡으려면은 아싸리 확 키워서 한 100레벨 정도 쌓아놓고 그렇게 잡아봅시다 오마이갓 덩치 커진 거 봐라 이거 어차피 메갈라도 한방컷이야 빨리 와봐 근데 잡으러 가는 게 문제야 자 쳐봐 때려봐 물어봐 어? 물려주지도 않네요 뭐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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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야, 야, 잠깐만. 아. 야! 놔라,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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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일로와! 어우, 자식, 이거. 아! 아, 잠깐만, 이렇게 죽는다고? 어, 놔주세요, 메갈로돈님!
오늘 이렇게 해서 피뎅그로 난쟁이하고 예, 모드를 통해 한번 야무지게 키워봤습니다. 이 모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상황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엄청난 예, 신박한 물고기들 찾아뵙도록 물고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